어느 채널인지 물어볼 걸. 그 언니 혹시 유명한 스타였던 거 아니야? 어? 저 누나? 어? 블링블링 쇼핑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비즈 메이커의 개발자 비즈 씨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비즈 씨. 네, 안녕하세요. 비즈입니다. 비즈 언니 엄청 긴장했나 봐. 이 비즈 메이커로는 신기하게도 원하는 걸 마음껏 만들 수 있다고 하죠. 신발, 옷, 가방 뭐든 마음대로. 저기 이건 액세서리를 만드는 비즈 메이커라서 신발이랑 옷은 못 만들어요. 어머나! 신발이나 옷, 가방 같은 건 못 만드는군요. 그럼 뭘 만들 수 있죠? 혹시 저기 햄버거나 피자? 그게 아니라 그런 건 만들 수 있나요? 액세서리 만드는 기계라잖아요. 처음 들은 나도 이해했는데 요리를 만들 수 있냐고 묻다니. 저 사람 뭐야? 이야, 저걸로 요리도 된대. 아니라니까. 제가 한번 작동해보겠습니다. 뭐야? 잠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언니 진짜 불쌍하다. 이렇게 멋진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부르기 전에 달려왔어요. 저 찾고 계신 거 맞죠? 맞아. 아주 딱 맞춰왔어. 여러분이 돕고 싶은 그 일이 바로 오늘의 미션! 일까요? 미션 카드를 꽂아주세요. 자, 오늘의 미션! 판매할 상품에 대해 전혀 공부를 해오지 않은 쇼핑 호스트 대신 여러분이 쇼핑 호스트가 되어 오늘의 상품을 멋지게 홍보해주세요. 나한테 빵을 나눠주는 애 확실하게 보답해주지. 어쨌든 잘만 만들면 예쁘겠죠?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주문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컷! 짜증나 진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어쩌자는 거야? 나 이거 소개 못해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싫다니까요. 직접 소개하시든가. 하지만 전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서 말을... 그 제품 저희가 소개하죠. 저희는 쇼핑호스트 쇼피 스피넬이라고 합니다. 쇼핑호스트라면 자신이 판매할 물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겠죠? 진짜 저희는 이 제품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분들은 천사야. 다시 방송 들어갑니다. 연인끼리 반지를 나눠 끼고 싶을 때, 친구한테 팔찌를 선물하고 싶을 때,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자, 구슬을 넣고 돌돌돌 돌리기만 하면 멋진 액세서리 완성! 여러분,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있어.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걸 어쩌지? 방법이 있어. 여러분, 지금 주문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시죠? 그렇지. 그래서 너희 영원히 그 물건 못 팔 거야. 전화 연결이 어렵다면 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시거나 휴대전화 앱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전화 연결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인터넷과 앱으로 들어오세요. 전화보다 스마트폰 앱이 훨씬 간편해. 맞아. 나도 주문 알려. 매진?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물품은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만드는 비즈 메이커. 주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컷!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 비비 아띠 쇼핑 호스트 소피 쇼핑 호스트 스피넬. 오늘의 임무 완료! 소피 스피넬 미션 클리어!